아이언맨. 국내 누적 탈모 환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전체 탈모 환자의 45.8%를 차지하며 여성도 탈모 환자 비율이 48.7%로 남성 탈모 환자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인기 없는 남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키 작은 남자? 배 나온 남자? 아닙니다. 바로 대머리인 남자입니다. 근데 이 탈모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20대, 30대까지 겪고 있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하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머리가 상당히 뒤로 후퇴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방송국에서도 남국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언맨 주제 탈모고요. 저는 방송국 1호 탈모 환자 조홍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탈모,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대개 원형 탈모이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보통 이마선이나 정수리부터 진행되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경우에는 유전이 극복 근본적 원인이고 생활습관,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등은 유전으로 인한 근본적 원인에 의한 탈모 발생을 점점 악화시키는 2차적 간접적 요인이란 것입니다. 머리털이 탈모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와 결합하며 생겨나는 DHT가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 유전자는 부계, 모계 모두에게서 유전될 수 있다는데요. 아버지가 탈모 유전자 보유자이고 어머니가 미보유자일 경우 자녀가 탈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확률은 50%라고 합니다. 탈모에 관한 속설 중에 탈모는 대를 걸러서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하네요.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간혹 발현되지 않거나 완전히 발현되지 않는 경우는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탈모 유전을 확인해보려면 친가와 외가의 2대 조상과 조상이 형제들까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구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탈모 환자가 있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J2의 미싱, 행방불명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투의 행방불명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탈모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대략적으로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가닥인 이상 상태가 계속될 때 유전적 탈모, 즉 남성형 탈모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빠지는 머리카락이 100가닥 미만이라고 해도 이마나 관자놀이의 선이 점점 후퇴하거나 머리 앞부분이나 정수리의 머리숱이 줄어들거나 가늘어질 때 머리를 감을 때나 말릴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유전적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진단 한번 해볼까요? 앞머리와 정수리의 머리카락 굵기가 뒷머리의 굵기보다 얇으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탈모 치료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의 경우는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개선되면서 저절로 회복이 되고,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 회복이 됩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한 남성형 탈모의 근본적 치료법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형 탈모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은 탈모의 속도를 늦추거나 다소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먹는 약, 즉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약,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도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탈모 방지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돈이 없는 중년 남성들이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 피임약을 먹는 등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부호 선정희 씨가 남긴 명언이라고 하네요. 하고 여러분들은 머리카락도 같이 전진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하네요. 마지막 곡으로 타카피의 탈모 시작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